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원가 계산입니다. 예, 교재는국의 477쪽부터 시작합니다. 원가 계산. 예, 원가 계산. 우리 그죠? 재료를 사오죠. 우리 공장에서 그죠? 재료를 사와서 이걸 이제 우리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죠? 제조. 그 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면은 여기 뭐가 되죠? 제품 그죠? 그죠? 재료를 사서 만들면 제품이 되죠. 그죠? 이 제품을 이제 우리가 팔기 위해서 시장에 진열하면은 상품. 요 상품에 대해서 이익을 붙여서 판매 하죠. 요거 이제 시장에 가져간 상태 상품. 그죠? 그 이익을 붙여서 판매합니다. 그 요 과정은 우리가 상품에다가 이익을 붙여 판매는 요 과정은 이제 그죠? 재무회계. 요거는 재무회계고 이쪽 있죠.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 요게 이제 원가회계랍니다. 아셨죠? 요게 원가. 원가 계산해 보잖아. 그죠? 만들었을 때 그 원가 얼마냐. 제조 원가.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요게 바로 원가회계. 이쪽은 이제 상품을 이익을 보죠. 판매한 요 과정 우리가 재무회계다. 여기 재무회계, 요거는 원가회계. 그죠? 예. 오늘은 이제 요거. 우리 지금 이건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 재무회계. 오늘은 이제 요 부분, 원가회계. 알겠죠? 요 부분에서 시험에 20%, 요쪽에서는 80% 줄여야 됩니다. 80%. 그 물건을 만들어서 되고 원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원가를 하는 거는 요런 이제 분필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재료비. 그죠? 첫째 재료. 재료가 들어가죠. 그죠? 재료비. 예. 또 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인건비, 노무비. 이제 노무비다. 묶어서. 그 여러 가지 또 경비가 들어가죠. 그죠? 경비. 전기 요금 뭐 수도 요금. 묶어서 이제 요거 경비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 이랍니다. 그 원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시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한 번 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아시겠죠? 요거 집게. 그 만약에 재료가 100원 들어갔다. 그죠? 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60원 들어갔다. 경비가 40원 들어갔으면은 제조원가 얼마냐 물어보잖아. 그죠? 요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200원. 그죠? 여기 원가회계. 원가 계산. 요 재료비, 노비, 경비를 집게 합산하는 거. 그게 이제 원가 계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재료비, 노비, 경비.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재료비, 노비, 경비를 우리가 이제 집계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줍니다. 재료비도 직접 재료비. 그 직접 제품에 들어간 재료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간 거 있죠. 그죠? 그래 간접 재료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것도 인건비도 직접 노무비. 요 직접 노비하면 현장에서 직접 물건 제조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장에 직접 일하는 사람, 사무실 근로자는 간접 노무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접비. 또 직접 경비, 그 직접 제품에 들어간 직접 경비, 또는 간접 경비. 경비는 대부분이 간접 경비입니다. 요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예. 뭐 설교라든가 뭐 특허권 사용료 뭐 이런 거 정도고.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재료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나누어서 그럼 요 부분 있죠. 직접 재료비는 그대로 이제 직접 재료비.
별개율의 항목을 하나 이렇게 따로 집계를 하고 또 여기 있는 있죠. 직접 노무비. 뭐 직접 노무비도 별도 항목으로 집계를 하고 또 여기 있는 직접 경비 있죠. 직접 경비. 이렇게 따로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요 간접비 있죠. 그죠?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묶어서 제조 간접비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묶어서 뭐라 한다? 제조 간접비. 알겠죠? 그러면은 요게 합계가 결국은 요 합계가 200이면 이 합계도 얼마가 되겠죠? 200은 똑같죠? 그죠? 예, 똑같다고. 이렇게 나눠서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고, 요걸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주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아시겠죠? 네 개. 자, 시작.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결국 요거나 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금액은 똑같이 나온다. 그죠? 앞으로 요 계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요 계정 직접비와 간접비 나눴다. 그죠? 요거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원가 계산한다는 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 원가 계산. 요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요거는 이제 주문 생산. 즉, 우리가 물건 하나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 요 주문받은 요 시점부터 요게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요 집계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물건을 이제 완성할 때까지 요게 들어간 거. 그죠? 여기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요 경비를 더하면 요게 제조 원가 되겠죠. 그 주문을 받았을 때 요 시점부터 이제 물건이 완성될 때까지 그죠? 요거 집계 하면 되는데 이 종합 원가 계산이라 하는 거는 시장 생산입니다. 계속 만들어내죠. 그죠? 요거는. 예.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이제 맞춤복이고 요거는 기성복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기성복. 요즘 뭐 기성복 많잖아. 그죠? 뭐 과거에 이제 이거 옷, 양복점 같은 데 옷을 맞춰섭니다. 그죠? 요거는 맞춤복, 주문 생산. 요거는 계속 만들어냅니다. 연속 대량 생산. 그럼 이걸 이제 계속 만듭니다. 그죠?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요 어느 시점을 끊어서, 보통 우리가 1일부터 월말, 월초부터 해서 월말,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월초에 시작해서 월말, 요 기간까지 들어간 거, 그죠? 요게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합니다. 그죠? 요 초부터, 시작부터 말까지, 그죠? 요게 이제 월초, 요거는 1일날이다. 그죠? 요건 이제 30일, 월말. 그럼 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재고 있죠. 그죠? 재고 시작할 때. 요걸 이제 기초 재고라 이랍니다. 기초에 시작할 때. 요 기초에 재고도 있었을 거고, 요 시점에도 또 재고 남겠죠. 그죠? 요 시점 기말 재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요 시점 시작할 때도 미완성품이 있을 거고, 여기도 미완성품 나온다. 그죠? 요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는? 기초에 있던 거. 예? 요건 어떻게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계속 만드는데, 끊어, 과정을 끊었잖아. 그죠? 요 시점을 끊어서 원가 계산 한다면은, 요 시점에 미완성품이 있었겠죠. 그죠? 기초 재고. 요 시점에도 재고 남습니다. 그죠? 남는데, 요 재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그렇죠. 포함해야죠. 요거는? 제외해야죠. 마이너스. 기말이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요 기초를 더해주고, 기말을 빼면은, 요게 실제 요 기간 동안에 만드는 그 제조 원가 나오겠죠. 그럼 항상 우리는 기초는 더합니다. 알겠죠? 기초는 더하고 기말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기억해버리세요. 기초는 어떻게? 플러스, 기말은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게 이제 주된 게 이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요걸 하면은 요 부분 없는 게, 요게 계속 요 부분만 딱 뗀 게 요게 뭐죠? 개별이죠. 이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요걸 이렇게 하나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로비, 노비, 경비.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한다? 시작.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거기다가 플러스 뭐죠? 기초, 마이너스, 기말. 요거는 더하고 요건 뺀다. 그죠? 그게 뭐죠? 제조 원가. 알겠죠? 제조 원가. 예. 그럼 요런 경우에는 요걸 더해주고 요걸 뺀 게 제조 원가다. 그죠? 요거 뺀 거. 요거는 요게 제조 원가. 그죠? 재노경 더한 게 제조 원가고, 요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던 기초 재고 있다. 그죠? 요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뺐다. 그죠?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런 공장에, 요런 공장에 그죠?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들어갔다가 재료가 들어가죠. 공장에 재료가 들어갔다가 요 공장에서 요 재료가 나오면은 뭐가 돼 나오죠? 제품이 돼 나오겠죠. 그죠? 재료가 들어가서 나오면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요 공장 안에 있는 거, 즉 미완성품이죠.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 중간 과정, 만드는 과정, 요걸 뭐라 하죠? 제공품이라 합니다. 제공품. 예,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 공장의 제조 공정에 걸쳐 있다 이래서 요걸 우리가 제공품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제공품. 예, 이슬제자 쓰죠. 그죠? 공장에 있는 제품이다. 즉 제조 공정에 걸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공품. 예. 그래서 자, 재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되는데 요 미완성품을 뭐라 한다? 시작. 제공품. 그러면 세 개. 시작. 재료, 제공품, 제품. 한 번 더. 재료, 제공품, 제품. 그죠? 예. 그럼 계속 만들다 보면 요 시점에 있는 제공품은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 요 시점에 있는 거는 뭐죠? 기말 제공품. 알겠죠? 요 시점은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 요거는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은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 제공품은 빼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은 더하고 기말 빼면은 제조 원가죠. 그렇죠?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에다가 기초 제공품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된다. 그죠? 그걸 한 그리고 다시 저희가 해적해 보세요. 그럼 요런 이제 T 계정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예, 보세요.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 여기에다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같은 면에 있으니까 더 하고, 그죠? 기말은 요 한 칸 밑에다가, 요게 기말 제공품, 얼마,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그죠? 그러면은 요 차변 합계에서 요 기말 제공, 요거 빼버리면은, 요게 남는 게 바로 뭐냐? 제조 원가 되죠. 이렇게 제조 원가. 그죠? 그 제조 원가를 하는 거는 결국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기초 어떻게 했죠? 더하고 기말은 빼고 제조 원가. 같은 말이잖아. 그죠? 같은 변에 있으니까 같이 더해준 거고 요거는 뺀 거다. 그죠? 대변에. 요걸 이제 T계에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요거 구하는 거. 얼마냐? 여기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 요 계정을 우리는 앞으로 뭘 하느냐? 제공품 계정이다. 요래 부를 겁니다. 제공품. 이 과거에는 이제 이 제조 계정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제공품이라 합니다. 제공품 계정. 요거 하나 하고, 그럼 이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제 제품이 됩니다. 그죠? 제품.
요 제품은 기초에 남아있던 거, 그죠? 그러면은 제품도 만약에 기초 제품 재고 있을 거다, 그죠?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 재고 남고, 요 제품이 남았는데, 근본에 요 만드는 거, 제조원가 있죠? 요 만드는 제품의 요 제조원가, 요거는 완성원가, 요 완제품, 요 제조원가가 차변에 들어오면은 요걸 더하고, 이번에 만드는 거에다가, 기초 제품을 더하고 기말 빼면은 요게 바로 뭐냐? 판매한 상품의 원가 돼 버리죠. 판매한 상품의 요게 이제 제품이든 말은 매출 원가 이렇게. 그럼 요 계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 계정을 우리가 저기 재무회계에서 상품 계정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재무회계에서 요거 했었잖아, 우리 그죠? 상품 했었죠. 요게 뭐였죠? 기초 상품. 요거는 뭐죠? 기말 상품. 요거 뭐였죠? 그렇죠. 매입. 요 뭐죠? 매출 원가. 그죠? 요거 기억나죠? 그죠? 요게 기초, 매입,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요거는 상품 계정이고, 요게는 제품이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 원가. 상품은 사왔잖아. 그죠? 사와서 파는 거. 여기서는 만들어서 파는다. 그죠?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시작.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알겠죠? 그러면은 요두 계정, 요두 계정 요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열어 보세요. 요거는 제공품 계정, 요거는 제품 계정 두 개, 그죠? 자 요거는 뭐죠? 기초 제공품. 다시 요거 뭐죠? 기말 제공품. 요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요게 뭐가 나오죠? 제조 원가. 요 학계가 같다, 그죠? 항상 같다. 그럼 기초, 요 제품 계정은 뭐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다시 시작. 기초 제공품, 요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요거는 기초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공, 제품, 기말 제품. 다시 시작.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요거 뭐죠? 기말 제품. 직접 경비. 빨리빨리빨리 빨리. 요거 뭐죠? 기말 제품. 요거는 예? 요거 기초 제공품. 요거 다시 시작.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이제 들어가 알겠죠? 요거 갈라넣기 문제. 시험에 요거 중에서 어느 하나 구해보세요. 이랍니다.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갈라넣기 문제. 요게 원가에게 시험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갈라넣기 문제.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원가에게서. 그 원가의, 이거는 원가의 흐름이죠, 그죠? 원가의 구성도인데, 여기서 갈라넣기 문제입니다.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그죠? 어느 거 하나, 딱 갈로. 다 주어지고, 요거 하나 모른다 하면은,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갈라넣기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자, 요걸 우리가 항상 요 문제 나오더랑, 여기서 어느 걸 구한다 하면은, 그죠?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다시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기초 제공품, 요거 뭐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요거 뭐죠?
기초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공품. 아시겠죠? 그죠? 그럼 한 연습. 그죠? 가로넣기 연습 한번 해봅시다. 484쪽. 4번 문제. 그 484쪽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죠? 이때 A회사의 제품 제조원가가 700만원이라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죠? 아래 해설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딱 가놓고 나서 지금 묻는 게 뭐 묻죠? 기말 제공품 묻습니다. 그죠? 요거 묻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얼마고. 알겠죠? 그죠? 그럼 일단 요거 한 그려봅시다. 자, 같이.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제공품 계좌 하나 그려보세요. 그렇다, 그죠? 제공품. 자, 같이 해봅시다. 예, 요 들어가는 거, 자, 다 같이 요 뭐라 했죠? 기초 제공품, 요 기초. 여기는 뭐죠? 기말 제공품, 요래 적었고, 여기는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제조 원가. 학계 같다. 이렇게. 자, 지금 요거 구합니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기말 제공품. 그죠? 자, 요거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주어진 거. 문제부터 보세요. 처음에 뭐가 주어졌죠? 제조원가 얼마죠? 700만원. 그죠? 요게 적어주고, 700만원. 예, 저 같이 합니다. 같이. 먼저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 저보다 먼저 하는 건 괜찮고, 너무 늦게 따라오지 마시고, 같이 그래 하세요. 보조를 맞춰가지고. 자, 요, 이제 하나하나 기입합니다. 보세요. 기초제공품 찾아보세요. 거기 박스 한번 보세요. 1월 1일 기초죠, 그죠? 제공품 얼마 나왔습니까? 60만원. 오, 60만원이다. 알았고. 그죠? 예. 다음에 직접 재료비 한번 보세요. 그 재료비가 나와있다, 그죠? 재료비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1월 1일과 12월 말일인데, 그 원재료가 나와있죠. 그게 재료비를 말합니다. 재료. 그러면 기초재료는 10만원이고 기말재료는 30만원이다. 그죠? 다시 재료는 기초가 10만원, 기말은 30만원인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재료 매입액이 얼마 나와있죠? 120만원. 오, 그러면은 기초에 10만원 있었고 기말에 10만원 있는데 사왔는 게 120만원 있었다. 그죠? 그럼 얼마 썼죠? 다시 재료를 120만원 사왔었죠? 기초에 10만원 있었죠? 그럼 130만원인데 기말이 지금 남아있는 게 30만원 남아있다, 그죠? 얼마 썼죠? 100만원. 그렇죠. 재료 소비액은 100만원. 그 다시. 기초에 10만원 있습니다, 그죠? 재료는 기말에 30만원, 사왔는 거 매입액이 120만원 있으니까 기초 10만원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초는 더합니다. 매입에다가 더해주고 기말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그럼 제로 얼마 썼죠? 100만원. 그죠? 일단 그래 알고 다음에 노무비 한번 보세요. 직접 노무비 발생액 얼마? 200만원. 아, 요거 200만원이다. 알았고. 다음에 그 직접 경비는 없네. 그죠? 경비는 없습니다. 없으면 제로. 없다. 다음 이제 마지막에 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와있죠? 380만원. 오, 다 했습니다. 끝나죠, 그죠? 계산할 수 있죠? 요 차변학계와 대변이 같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계산기 가지고 다 더하고 요거 빼면은 답이 나오잖아. 그죠? 예. 이거 계산이야 뭐 여러분들 얼마나 할 수 있죠, 그죠? 예. 차변학계와 대변학계 같다, 그죠? 요거 전부 더해가지고 빼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40만원. 정답. 그죠? 답 40만원이다. 네, 됐죠? 그죠? 40만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5번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매출원가를 구해보세요. 물었네. 그죠? 자, 이번에 매출원가.
그럼 매출은 여기 있잖아. 제품 계정. 이것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번 그려봅니다. 제품 계정.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품. 제품에는 차변의 기초 제품. 요 대변의 기말 제품. 또 차변의 제조 원가. 대변의 매출 원가. 이렇게 갔다 합계. 예, 여기서 매출은 가 구해보세요. 물었고. 그죠? 자, 대입합니다. 주어진 거. 예. 그 기초 제품 찾아보세요. 기초 제품 얼마 나왔죠? 40만원. 맞죠? 요거는 40만원. 기초 제품은 40만원 주어졌고, 다음에 기말 제품은 90만원 나와 있네요. 그죠? 90만원. 요게 90만원이다. 그죠? 그 제조 원가는 문제에서 나와 있죠? 제조 원가 얼마? 700만원.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알 수 있죠? 학계가 같다. 차변 학계, 대변 학계 같다. 더하고 빼면은 답 나오겠죠? 예, 얼마 나오죠? 650만원. 정답. 예. 이 갈라넣기에서 요거 우리 요거 구해봤고, 그죠? 요것도 구해봤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 뭐, 이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뭐를 구하라 하도 다 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요게 직접 경비나 제조 간접비는 어느 게 보통 하나 정도 나옵니다. 둘 다 나올 때도 있지만은, 하나가 안 나오는 거는 제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둘 중에 하나 나온다. 보통 문제 보면은 하나가 주어집니다. 하나 없는 거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하나만 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와 제조 간접비를 우리는 총 제조 비용이라 이랍니다. 이것을 총 제조 비용. 물건을 만들 들어간 총 제조 비용인데, 요 비용과 원가란 말을 우리가 같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출제하는 사람은 총 제조 원가라 이래버립니다. 그러면은 헷갈리는 게 보세요. 여기도 제조 원가고, 요것도 제조 원가죠.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요것도 제조 원가, 제조 원가인데, 요건 앞에 뭐가 붙었죠? 총 붙었습니다. 그죠? 총 제조 원가라 하는 것은 요걸 말합니다. 알겠죠? 총 제조 원가 하는 거 요거, 요거 합계고, 요거는 그냥 제조 원가라 하지, 총자를 안 씁니다. 그냥 항상, 요걸 우리는 제조 비용 하면 좋은데, 제조 원가 나오더라도 총 하는 말 있으면 요걸 말한다. 그죠? 요거 딱 보고. 알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자, 일단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 요 원리를 우리 이해했으니까, 그죠? 갈라넣기 문제니까 자꾸 연습해야 되잖아. 그죠? 자, 책 한번 보세요. 490페이지. 9번. 490쪽에 그 9번 동그라미 치고, 예, 문제 한번 보세요. 490페이지의 9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문제 읽어보세요. 9번. 에, 완성품의 전부를 그 제조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에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묻는 말이 기초제공품 요거 구해보세요. 물었네. 그죠? 요거. 그렇죠? 그럼 요 티에 잔을 그리세요. 제공품 계정. 자. 이제 안 보고 그럴 수 있죠? 제공품 한 그려봅시다. 조금 이제 숙달되면 일하면 됩니다. 제공품. 아, 여기 보세요. 기초 제공품. 그죠? 기초 제공품. 여기는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제조 원가. 이렇게. 한자씩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초말. 제노경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제조 원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약자 한 자 딱 쓰고. 지금 이 문제는 요거 구해 보세요. 기초 제공품 구해 보세요. 요거 물었네. 그죠? 초 제공품.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대입해야죠. 자, 박수 봅니다. 그 박수 하나씩 대입합니다. 직접 재료비가 얼마죠? 90만 원.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재료비 90만원. 또 주어진 거 보세요. 직접 노무비 주어졌죠? 얼마입니까? 60만원.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30만원. 경비는 없네. 그죠?
요 경계 없으면 어떻게 한다? 영. 없으면 영. 영. 예. 다음 또 보세요. 기말 제공품이 얼마죠? 75만원. 요게 75만원에 있다. 주어졌고. 그럼 우리는 요 제조 원가만 안다면은 요걸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요 제조 원가만 안다면은 기초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문제 보세요. 힌트가 뭐 주어졌네요. 그죠? 거기에 무슨 말이 보입니까?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한다. 이 말 뜻 알고 있죠? 그죠? 오호, 대답이 없노. 우리 상품할 때 했잖아. 그죠? 요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 곱하기 얼마? 1.2. 그죠? 1.2. 요게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1을 대주면 됩니다. 0.2에서 1 대주 1.2. 30% 이익을 가산하면 어떻게 하고? 1.3. 40% 이익을 가산한다? 1.4. 알겠죠? 그럼 20% 이익을 가산한다 하는 거는 기본이 100%잖아. 그죠? 100%에다가 여기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면 결국 몇 프로죠? 120%잖아. 그죠? 그 120%는 소수로 얼마? 1.2 이렇게. 우리는 20% 이익을 가산하면 1.2 하면 됩니다. 요래 이익을 가산해서 매출한다. 판다. 매출액 매출. 근데 지금 문제를 보세요. 그 박스에 보면 여기 주어져 있죠? 여기 얼마죠? 예, 180만 원. 여기 주어졌잖아. 그죠? 그 요게 180만 원 주어졌으면 요거 구할 수 있겠죠? 얼마에서 곱하기 1.2가 180만 원 나왔다. 그죠? 그럼 요거는 곱하기를 뭐로 고치면 되죠? 나누기. 180만 원 나누기 얼마? 1.2. 요렇게. 답이다. 그죠? 답은 아니죠. 180만 원 1.2 해보세요. 요게 제조 원가. 얼마 나옵니까? 예, 150만 원. 그럼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다. 그럼 더하고 빼면 되지 뭐. 그죠? 예. 대변 요거 더해가지고 요거 빼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죠? 예. 계산해 보세요. 대변합계 225만에다가 빼보세요. 얼마 나오죠? 더하고 요거 빼고 45만 원 정답. 그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이게 딴 문제가 아니고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알겠죠? 가로넣기. 예. 어느 거 구하라 하는 건데 요거는 가로넣기 문제니까 뭐 달리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원가 구성은 이래 되는 거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요 기초에 있던 거는 더하고 그죠? 기말 뺀 거 요게 원가입니다. 딴 게 아니고 원가는 아주 단순하잖아. 그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기초 재고 있으면 더하고 기말 뺀 거다. 요걸 TE 계정으로 만드는 게 요거다.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걸 가지고 가로넣기 문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 9번. 다음 이제 하나 더. 11번. 그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11번 문제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 그죠? 11번, 12번, 그 13번 전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강변회사 제조원가 명세서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제조원가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제조원가는 여기 있잖아. 그죠? 요거, 요거 얼마고. 요 T 계정 하나 그리세요. 제공품 계정. 요 T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공품과 제품. 예. 자, 제품 하나 그려보세요. 자, 제공품 계정. 이렇게. 제공품. 그죠? 그랬다. 자, 그러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자, 보세요. 여기는 기초 제공품. 여기는 뭐죠? 기말 제공품.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요 들어갈 수 있는 전부다. 그걸 빼고 나면 뭐가 되죠? 제조 원가. 요거 구해보세요. 갈라넣기 문제. 갈라넣기. 제조 원가 구해보세요. 자, 이제 이랬다 하나 그리고 나면 밑에 해설 보지 마세요. 시험자에 가면 해설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자꾸 이제 보면서 내 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직접 해봅니다. 자, 박스 대입합니다. 기초 제공품 얼마 나와 있죠? 3만 원.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저보다 먼저 앞서서 하세요. 예. 기초 제공품 3만원. 거기 보니까 또 단기 제로비 나왔네요. 그죠? 12만원. 제로비 12만원 들어갔다. 예. 다음에 노무비 얼마 들어갔죠? 7만원. 그리고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가, 두 개 나왔네. 그죠? 경비 지급액이 5만원인데, 경비 미지급액이 2만원 있답니다. 그러면 경비 얼마? 7만원. 그렇죠. 내가 지급한 거 5만원, 아직 덜 줬는 거, 미지급액 2만원 있으니까 경비 발생은 7만원 된 거죠. 그죠? 그럼 경비는 7만원이다. 예, 알았고.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 나왔죠? 4만원. 간접비는 없다. 제로. 요거는 없으니까 제로잖아. 끝났습니다. 그죠? 차변 합계, 요거 합계 같다. 더하고 빼면은 답 나오겠죠. 그죠? 예, 계산해 보세요. 얼마죠? 25만원 정답. 아셨죠? 자, 이번에 조금 이제 복잡습니다. 12번. 자, 요 12번을 우리가 하기 전에 잠깐, 요거 잠깐 한번 보호하세요. 예. 요거 하나만 더 가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요 매출 원가, 요 원가 있죠? 그죠? 요 원가에다가 우리가 이익을 가산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플러스 요 가산해서 물건을 팔죠. 그죠? 매출. 알겠죠? 일반적으로 요 매출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한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간혹 여기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주어지면 여기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없을 때는 항상 요겁니다. 매출원가에 이익을 가산해서 매출한다. 요거. 알겠죠? 예. 그럼 그 문제 아래 한번 보세요. 12번 문제. 조금 약간 복잡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A회사의 매출 총액 얼마인가? 지금 구하라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문제가. 예, 매출액 요거 얼마고. 그래서 문제는 알았다. 그죠? 뭐를 묻는지. 그럼 요걸 한번 그려보세요. 제품 계정. 한번 내 손으로 한번 해보면은 쉬운데. 눈으로 보면 한 열 번 눈으로 보는 거 하고 한 번 풀어 보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10번 앉아서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 보세요. 직접 내 손을 풀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그 귀찮아 가지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초 제품 어차피 내가 풀어야 되는데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 이익 가산해서 판다. 그죠? 매출. 요거 한번 구해 보세요. 저 일단은 이제 묻는 건 알았다. 그죠? 예, 요래 해서 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요렇게. 일단 요거 구해 보세요. 해서니까 매출액이다. 그죠? 자, 그럼 대입해야 되죠. 그죠? 자, 일단은 기초 제품. 자, 기말 제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거 보니까 기초 제품이 얼마 나왔죠? 예? 보이죠? 그죠? 예, 45만원. 예, 여기 있네. 그죠? 기초 제품은 찾았습니다. 45만원. 예. 자, 또 기말 제품 얼마 나와 있죠? 52만원.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알았고. 그죠? 제조 원가. 그 제조 원가 한번 보세요. 제조 원가 있습니까? 제조 원가 아니고 뭐죠? 총 제조 원가 이거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 이 제조 원가 아닙니다. 예, 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요 제조 원가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요걸 말한다. 총 제조 원가. 그 일단은 없다. 그 제조 원가 안 나와 있네. 그럼. 그죠? 없다. 그죠? 그럼 요거 매출 원가 요걸 알아야 요걸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익이 나와 있죠. 그 매출 이익이 얼마죠? 96만원. 이게 나왔네. 자, 조금 어렵겠죠. 그죠? 뭐 어렵다기보다 약간 복잡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해서니까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와야 되잖아. 그죠?
요 매출원가를 모르니까 요걸 못 구합니다. 그러면 요 금액도 요걸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여기서는 못 구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품 계정에서 못 구하니까 요 제공품 계정 요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못 구하니까. 알겠죠? 요 계정 다 한번 더 그려 봅시다. 제공품 한번 그려 보세요. 요렇게. 응? 여기서 못 구하니까. 그죠? 자, 제공품 이제 조금 복잡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요 정도는 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제공품 계정.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자, 적어봅니다. 여기는 기초 제공품, 여기 뭐죠? 기말 제공품 쭉 적으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 합계와 요거 빼고 나면 여기 뭐죠? 제조 원가. 제조 원가다.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일단은. 예, 들어가 알았고.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지금 나왔는 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보이죠? 니은과 리을이 있잖아. 그죠? 기초 제공품 얼마입니까? 28만 원. 아, 알았고. 그죠? 자, 기말 제공품 얼마죠? 38만 원. 여기 38만 원이다. 그죠? 요거. 여기까지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런데 요거, 요네 개가 나와 있죠? 여기 뭐라 그랬죠? 총제조 원가. 이게 얼마죠? 340만 원. 아, 이렇게 나왔잖아, 문제가. 그럼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아, 이게 340만 원이구나. 그죠? 그러면은 이 제공품에서 요거 구할 수 있겠죠? 제조 원가, 그죠? 요 합계가 같다. 구할 수 있고, 요 금액을 대입하면은 요거 나오면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알면은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약간 복잡지만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 요거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더하고 빼면 얼마죠? 예, 330만 원. 요걸 대입합니다. 여기에다가 330만 원. 예, 대입하면은 더하고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얼마? 323만 원. 여기에다가 더하면 됩니다. 그죠? 정답 얼마죠? 예, 419만 원. 정답. 여기 답이다. 그죠? 답. 요런 좀 반복. 알겠죠? 이해가 되면은 좀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풀어보시고. 자, 이번에 하나 더. 예, 13번. 그 13번 한번 해봅시다. 13번. 그 1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보시고. 오늘 좀 쉽겠다. 그죠? 13번 문제는. 예. 13번 문제에서는 제조 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아, 요거 물었네, 그죠? 제조 원가. 요 제조 원가 물었으니까 제공품 계정 하나 만드세요. 요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공품, 예. 요 제공품에 들어가는 거, 그죠? 요게 기초 제공품, 요게 기말 제공품.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자꾸 이제 그죠? 반복 이렇게 해서 익히게 됩니다. 예, 익히시고 빼고 나면은 제조 원가다. 그죠? 요렇게. 그이 문제는 지금 제조 원가 구해 보세요. 요거 물었습니다. 그죠? 제조 원가.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그 주어진 거 보세요. 하나하나씩 기초 제공품은 0. 그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가 나와 있네요. 얼마? 30만 원. 그죠?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20만 원 나와 있고. 그리고 직접 경비는 없고 제조 간접비가 25만 원. 요게 25만 원이다. 경비는 없다. 없으면 뭐죠? 제로.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15만 원. 끝났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자, 요거 더하고 요거 빼니까 답 나오겠네요. 그죠? 예, 얼마? 60만 원. 정답. 이제 좀 자신 있죠? 그죠? 요 가로넣기 문제. 예, 이제 형태를 알겠죠? 그죠?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그 뒷장. 15번. 요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15번. 그 문제 많이 나왔죠? 이게 다 수록된 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됐는데, 15번, 16번, 18번, 19, 전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15번.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직접
노무비를 계산해 보세요. 이번에는 요거 하면 알아. 요거 계산, 요거요. 그죠? 묻는 게.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직접 노무비만 일단은 재원품 계산 하나 그려가지고, 예. 재원품 계산 하나 그리세요.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제공품 계정은 여기에 기초 제공품, 여기에는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 합계 제조 원가 같다, 그죠? 자, 이 계정. 예. 지금 문제가 직접 노무비를 계산해 보세요. 요거 계산해 보세요. 그렇다, 그죠? 갈라넣기 문제. 원가액의 파트가 한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직접 노무비, 즉, 아, 지금 노무비 아니고 갈라넣기 문제. 예, 요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요거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그 문제를 자꾸 이제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죠? 좀 바꿔가지고 좀 변형시키가지고 문제 출제하죠. 일단 주어진 거 봅니다. 직접 재료비가 5,000원이다, 그죠? 아, 요게 5,000원입니다. 재료비가 5,000원. 요래 주어졌고, 그죠? 또, 제조원가가 16,000원. 요게 16,000원이다. 요게 주어졌고. 또 주어진 거 보세요. 제조 간접비가 2,000원. 이게 2,000원 주어졌고. 그리고 또 보니까 판매 원가는 매출 원가입니다.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판매 원가, 매출 원가. 여기 지금 매출 원가는 없네, 그죠? 여기 안 들어가. 매출 원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일단은 그거 잠깐 보류하고. 마지막에 그 힌트 한번 보세요. 단, 직접 경비는 직접 노무비의 50%다. 자, 직접 경비는, 요 직접 경비, 요 직접 경비는 직접 노무비의 50%다. 요금액은 요금액의 50%다. 이게 없죠, 지금, 그죠? 이게 없으면 뭐죠? 0. 0이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합계가 16,000원이니까 이게 전부 합계가 16,000원 같아야 되죠? 그럼 요게 얼마일까요? 두 개가? 요게 16,000원에서 7,000원 빼고 나면 요거 얼마죠? 9,000원이죠. 요거 두 개가 9,000원인데 요금액의 50%다. 요게 50%. 요거 얼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거 두 개가 9,000원 나오잖아. 그죠? 요게 9,000원인데 요거 두 개가 9,00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금액이 요게 50%. 4,500원 하면 안 되지. 그렇죠. 6,000원하고 3,000원하고 맞죠. 50%니까 반이니까, 그죠? 요게 6,000원하고 요게 3,000원 하면 딱 떨어지죠. 요게 6,000원, 요게 50%면 3,000원이잖아. 그럼 9,000원 딱 맞잖아, 그죠? 뭐 묻는 게 뭐죠? 직접 농업이 정답 얼마? 6,000원 답.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다,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문제는. 예. 자, 이번에 예,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16번. 16번 문제. 예. 자, 16번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16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뭘 구하라 그랬죠? 제조 간접비. 이거 구해보세요. 그죠? 요 간접 원가. 간접비 하기도 하고 간접 원가 같은 말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뭐 여러 간접 원가 같이 쓰입니다. 요거 구해 보세요. 제조 간접비. 그죠? 예. 그럼 문제가 일단은 제조 간접비 구해 보세요. 물었습니다. 그럼 또 제품 하나 그려 봅시다. 하나 그려서. 예, 제품 계정.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 다 이어보세요. 여기 기초 제공품, 여기는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제조 원가. 학계가 같다. 자, 요 문제는 지금 요거 해 보세요. 제조 간접비. 그죠? 예. 그러면은 주어진 거, 예, 그거 보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모든 재고 자산 계정의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로. 예.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일단 그 박스를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 지금 요거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제조 간접비 구해보세요. 하고 나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거 이어봅시다. 그게 뭐가 있죠? 예? 요게 직접 재료비 하나 있죠? 그죠? 2만원. 요게 2만원 나와 있고. 또 뭐 있죠? 노무비도 있죠? 노무비가 3만원이다. 요거 3만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거 구해서, 요거 구해보세요 하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못 구하죠? 일단 못 구한다. 그죠? 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요걸 뭐 여기서 못 구하면은 무슨 계정이죠? 제품 계정 하나 그려보세요. 제품. 여기 와서 이제 기초 제품 또 다시 기초 제품. 여기는 기말 제품 이렇게 기말 제품. 그리고 제조 원가. 여기는 매출 원가. 합계가 같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이제. 매출과 매출액이 나와 있다, 그죠? 자, 우리 보세요. 요 매출 원가에다가, 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매출한다 그랬죠? 요게 이익을 가산해서 판다, 그죠? 요게 뭐죠? 매출. 요 원가에 이익을 가산해서 매출한다. 그죠? 판다. 자, 거기 지금 보니까 박스에 보면은 매출이 얼마 나와 있죠? 10만원. 요게 10만원이다. 그죠? 요게 10만원이고 이익이 얼마죠? 4만원. 요게 4만원 나와 있죠. 그죠? 4만원. 요리 주어졌잖아. 그죠?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게 요거 두 개 주어져 있고 요거 두 개 나왔다.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그게 문제의 지금 힌트가 뭐냐면은 모든 기초와 기말은 없다 그랬죠. 기초 기말은 제로다. 그죠? 제로. 이 없다. 제로.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게 4만원, 요게 10만원이면은 요거 얼마죠? 6만원. 요게 6만원이잖아. 그죠? 요게 6만원이면은 요것도 얼마? 6만원. 요게 6만원이면 요것도 6만원. 경비는 없겠죠? 그러면 2만원, 3만원, 얼마, 6만원, 답 얼마? 만원. 그죠? 답. 자,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가르넣기 문제는 막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18번 문제. 뭐 18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18번 한번 해봅니다. 자, 묻는 말 한번 찾아보시고, 묻는 말 일단 한번 묻고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 일부가 다음 것 같다. 총 제조 원가 얼마고, 묻는 게 이거 물었다, 그죠? 이거 얼마고, 총 제조 원가 이거 얼마고, 그죠? 요거 합계 얼마고, 일단 묻는 말 알겠죠, 그죠? 요거 더한 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제형 하나 그려보세요. 제공품에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합계 같다. 그죠? 요걸 빼고 나면 요거는 제조 원가. 자, 이 계정은 이제 우리 알고 있고 지금 묻는 게 총 제조 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합계 얼마고 이거 다 된 거 요거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요거 얼마고 묻는 말이 그죠? 예. 총 제조원가 물었으니까 이거 제노경관 제로비 노무비 경비 간 요거 합계 얼마고 그죠? 요거 합계. 자, 이제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보이네. 그죠?
그 기초 제공품은 5만원. 요거는 5만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25,000원이죠. 요거는 25,000원. 주어졌네. 그 기초 제공품은 5만원이고, 기말은 25,000원이다. 그죠? 뭐 이거 구해야 된다.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요거 알마 되죠? 요거만 구해버리면은 빼맛함 나와버리잖아. 그죠? 요 제조 원가만 알면 되는데, 요 제조 걸 여기서 못 구합니다. 그죠?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은 무슨 계정? 제품 계정 하나 더 그려가지고, 못 구할 때는 항상 제공품에서 못 구하면은 제품 계정, 제품에서 못 구하면은 제공품 계정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 계정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제조 원가, 매출 원가, 학계와 같다. 이렇게, 그죠? 예, 같다. 예. 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기초 제품 얼마죠? 10만원. 아, 요게 10만원이네. 그죠? 또, 기말 제품 얼마죠? 15만원. 어, 이게 15만원이다. 그 또 뭐 나와 있죠? 매출 원가 얼마? 50만. 오, 끝났네. 그죠? 구할 수 있겠죠? 예. 아, 55만원. 50만원. 예. 그렇죠. 이거 이제 하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요거 대입하면 답 나오죠? 예, 정답. 요거 55만원. 요 50만원 대입하면 답 나오잖아. 그죠? 바로 요렇게. 아시겠죠? 예. 자.